충남 장애인협회가 시군 지회장 간담회를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공주 충남 남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충남 지체 장애인 시군 지회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건희 협회장과 충남 지체 장애인 협회 시군 지회장 및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복지 발전 방안 논의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달성하는 충남의 목표 중에 하나가 13만 4천여 분이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달성하는 충남을 만들자. 이것이 도저히 확실한 목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3만 4천의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고 소외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편견받지 않는 충청남도를 만드는 것이 도저히 목표다. 그런 말씀을 거듭해 드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장애인 복지 정책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도 협회가 도장애인 정책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